이제 땀 범벅이야. 어 나이스. 어 최고. 자 그러면 뭐 춤을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 아, 아이디어를 아 이미 조금 짜오긴 했는데. 네. 그럼 먼저 볼까요? 아 그래도. 왜냐면 뭐... 이미 저기 하신 게 있으니까. 네네네. 너무 궁금하다. 먼저 그럼. 와. 그럴까요? 좋습니다. 어, 오 마이 갓. 와. 그게 12년도에 제가 출연했던. 블랙 가스펠이라는 다큐 음악 영화의 수록곡이에요. 그때 만든 노래인데 특별 무대를 첫 연습하는 날 아, 어떻게 그 구성에 오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기대되네. 야. 요즘 춰! 와. 우와. 와. 아, 예. 어이, 멋있네. 아유. 우와. 유후. 이걸 언제 맞춘 거예요? 어제, 오늘 계속. 어제? 와. 잘 어울려. 저러고 있어. 이제 엉덩이처럼 너무 어울리게. 오. 와. 우와. 와. 아 할렐루야네. 진짜. 와, 이 짧은 시간에. 와.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일단 너무 대박이에요. 그치. 맞아. 제가 임할 때 어렵지 않게 아. 배려를 해서 짜오신 거예요. 곡에 접근하는, 표현하는 이 감성이 아, 오늘 제가 옷을 만든 그 감성이거든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와, 되게 코드가 딱 들어맞아. 그 뭐 이게 되게 의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의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치, 맞아. 맞아, 의상. 생각, 의상은 뭐 생각하신 게 있어요? 아직 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가지고 혹시 뭐 컨셉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진지해, 진지해.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와, 있다. 와, 와, 무대를 하려면 의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옷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래. 근데 그 옷 느낌이 그대로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거 이런 타이밍, 어 이거 절묘하네. 와, 그러면 좀 이상한가? 에, 그 MR? 자, MR 해볼까요? MR로? 오, 오, 오. 좋아, 다시 보고 싶어. 좀 줄여드릴까요, 말까요? 용기 나와. 일단 바로 그러니까 크게 리허설 한 번도 없이 그냥 어허. 도액. 어, 있는 그가 살아계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가자. 어떻게 딱 이렇게 한계가 없는 일상. 야. 꼭 연기를 위한 무엇이 아니어도 된다. 내 일상에 미친 듯이 무언가를 하면 다 그것이 연기로 귀결된다. 배우는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해도 언제 못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일상이 없으면 이게 공허해지는 거죠. 맞아. 내가 좋아하는 춤도 추고 옷도 만들고 랩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배우 생활도 잘 지속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와. 어, 마지막에 큰 가르침을 또 주셨네요. 진짜. 아, 너무 멋있다. 진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괜찮네.
중간중간에 약간 음악 깔고 또 하는 데서 또 많이 뭉클해 하셨던 것 같은데. 쭉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걸 보니까 또 완전 자신감 또 뿜뿜. 네, 배우 열심히 해야겠다. 우와.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끊임없이 하면 귀결이 된다, 연기로도 뭐로도.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실 영상이세요. 맞아요. 저렇게 살을 하고. 맞아. 이제 저렇게 살면 결이 맞아. 맞아. 결이 맞아. 맞아. 근데 원래 힙합은 좀 거만한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래서 20대 땐 정말 대한민국 아마 거만 그냥 끝을 가요. 우리 지금 젊은 연예인들 거만하면 나를 보고 배우는 정도 내가 다 이렇게 했었어.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비춰지는 아버지의 모습에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제 나이도 40 중반 넘어도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맞아. 맞아요. 네. 맞아, 맞아. 이거 거의 합격각 아닙니까? 저기 일단은 기다리세요. 너무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표정에 너무 사랑하는 표정. 일단 기다리세요. 말만 기다리시라고. 복감 쓰세요. 일단 기다리세요. 아, 근데 갈 때 전화번호 좀 주고 가고.